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비싼 것도 아닌데 뭘.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오빠. 저기, 나. 언제부터 좋아한 거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 하긴 괜찮은 놈이니까. 그래. 그랬었구나. 갈게. 이러다 기숙사에서 쫓겨나겠다. 받아가줄게. 화 많이 났겠지? 지훈 오빠 이젠 날 미워할 거야. 걱정 마. 그렇게 속 좋은 놈 아니야. 대기나 해볼까 나나. 용서랑 분사해요. 가자. 네? 어? 어?
바카나만 붙었나 그렇게 때? 응? 아타시 지훈도 메일을 してる 時だけ 지훈のこと 好きだった 元気にもなれたし 頑張ろうって気にもなれた メールしてる時 지훈のメール読んでる時 なんか本当の自分でいられる気がした こんな気持ち初めての 生まれて初めての わからないよね男子の旦那さん聞こえよ 저...많이 보고 싶었어요 학교 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어 진심이야? 아, 너 정말로 그 일본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어 좋아하는 거 맞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나도 알아 지금까지 도모코가 보낸 메일 내가 번역했잖아 도모코 좋은 여자야 그래 근데 힘들 거야 일본 사람이라서? 어. 이래봬도 난 일본에 지금 있었잖아. 좋아.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힘들어. 당장 너희 집에서 알아봐. 너희 아버지? 쓰러지시겠지? 지훈아. 그냥 친구로 생각해. 좋은 친구. 남녀관계는 힘들 거야. 왜?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인마 네 얼굴에도 그렇게 쓰여있는데 뭐 잘 봐 도모코는 일본 사람들이 쉽게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것도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맞지? 아냐? 지훈아 넌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온 학생이야 근데 그런 학생한테 일본 비자 쉽게 안 나와 그런 거야 국적이 다르다는 거 내 말 이해하지? 도모코랑 있으면 편해 같이 있지 못해도 그래 그저 매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좋아 도모코는 원래의 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줄 거란 생각이 들어 이제 들어가 봐야 돼 그래 혜진이 말인데 괜찮아 걔 신경 쓰지 마 그냥 똑같이 대해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부탁한다 알았어 나 갈게 ってことでしょ。トモコが韓国に旅行に行くのにかかったお金の3倍大変なんだってこと。そっか。それに彼はまだ学生でしょ。ビザを取るのも簡単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な。そうなんですか。うん。本当に韓国の男の子が好きで付き合っていくつもりだったらもっと勉強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はい。